대장동 재판은 오늘도 시작됐습니다. 자, 이 매주 이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 대장동 재판, 그 배장동, 백현동 성남 FC 재판 하나, 그리고 이 위정교사 혐의, 자, 그리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대장동 재판이 가장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 대장동 재판을 맡고 있는 이 김동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검찰이 신청한 이 정의만 하더라도 225명, 앞에 150명, 이렇게 해서 자, 이 410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410명. 자,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이 쭉쭉 늘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이재명은 출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근에 이재명과 관련해서 본인 부인 그 이 김혜경과 관련해서 이 법인 카드 사건과 재판이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김혜경의 이 수행을 했던 자, 5급 배소연 씨 관련 질문들이 쏟아졌고, 그래서 지금 이 김혜경과 관련해서 의혹이 커지고 있고, 그 사건은 고스란히 이재명에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법인 카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이 출석을 할 때 기자들이 관련된 질문을 물었습니다. 자, 어제도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이재명 관련해서 본인이 자, 이 과일값을 전체적으로 한 2천만 원 결제를 했다. 자, 그리고 과일뿐만 아니라 음식값은 한 2천만 원. 그러니까 과일과 음식값이 4천만 원. 그리고 이 관용차, 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김혜경이 탔다고 하는데, 관용차가 한 5천만 원. 그래서 전체 한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기소를 할 것이다. 이제 이재명과 함께 자, 부인 김혜경에 대해서도 기소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방침을 씌워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는데, 이재명은 자기 지지자들 앞에서는 온갖 이 제스처를 취하고 폼을 취했는데, 그러나 법정 앞에 들어가서는 자, 기자들에게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자, 오늘 기자들은 업무 추진비로 과일값과 현금 지급했다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김혜경이 자신은 현금을 줬다. 자, 그런데 거기에 배소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인카드로 썼다. 그러면 자, 김혜경은 현금을 주고 배소연은 법인카드로 썼으니까 나머지 현금을 누가 가져갔나? 바로 배소연이 가져갔다. 자, 이렇게 지금 또다시 작업을 또 공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전부 다 혐의를 배소연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재명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 이 관용차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지만 아무 말도 못하는. 자, 그래서 자, 업무 추진비, 그리고 정영학 정인신문 직접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영학. 자, 검찰 개혁을 주장했는데, 자, 검찰 인사 어떻게 보나 온갖 질문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답변하지 않으니까 마구 질문이 쏟아진 것입니다. 자, 어제 이재명은 노무현 15주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는 지지자들이 이재명 가는 곳마다 뭐 우리 대표님 화이팅 하고 응원한다 소리 쏟아지니까 이재명은 막 폼을 잡고 손을 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법원 앞에 들어오면은 자, 이 묵묵부답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 받고 있는 이런 혐의들을 보면은 정말 이 가증스러운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또는 지시했거나 결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 법인카드로 과일 2천만 원씩 사먹은 것도 법인카드 관련해서 결제를 다 한 겁니다. 이재명이. 그런데 정작 법인카드로 결제한 그 과일을 자, 배소연이 또 7급 공무원 시켜가지고 이게 전달을 했는데, 그런데 돈은 거기서 이 김혜경이 현금을 냈다는 겁니다. 갑자기 없던 지금 답변이 나온 겁니다. 김혜경도 물어보니까 현금으로 낸 건 맞다 그러고, 그리고 배소연도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배소연에 대해서 당신이 그렇게 증언을 하게 되면 위증으로 처벌받는다, 이걸 서너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맞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뭔가 이 배소연에도 뭔가 작업을 써가 손을 써가지고 자, 이 불리한 배소연에게 다 덮어씌우는 증언을 하게 되면, 자, 이재명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도 권순일과 김만배가 만나가지고 뒤집은 거지. 자, 이것도 뒤집으려고 한 것 아닐까. 자, 그러니까 그 외에도 또다시 이화영 재판에서도 자, 이화영이 뭐 연어회를 먹고 검찰로부터 회유를 당했다. 자,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갑자기 최근에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오면서 뉴스타파에서는 그렇게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주는데, 거기에 돈 주는 돈이 자, 이게 주가 조작,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그걸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이런 게 국정원의 비밀 문건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 이재명이나 이화영 쪽에서 돈을 보낸 게 아니라 쌍방울에 자, 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북한에 투자한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 돈을 준다.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민주당의 박찬대도 그렇고, 김어준 방송에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 갈수록 뭔가 새로운 게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만배와 신학님이 자, 이 대선 D-3일 때 뭔가 가짜 인터뷰를 또 그것도 뉴스 타파가 보도했고, 과거에 자, 이 한명숙 모해 위정이라고 해서 한명숙에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 이 한만 원은 죽었는데 그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자, 이 위정 교사를 했다는 겁니다. 모해 위정. 자, 이런 걸 보면은 정말로 공작에 너무나 능한 사람들이 아닐까. 결국은 그 사건도 나중에 자, 유야무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임박해가지고 중량 결정을 하거나 판결을 있거나 또는 선거가 있거나 이럴 때는 뭔가 공작성 보도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의 이런 질문을 받고도 아무런 답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진상과 함께 지금 이 정영학에 대해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정영학은 대장동 사건이 불거졌던 2021년 9월 달에 검찰에 김만배 등과 수년치 대화를 녹음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을 제공한 인물이기 때문에 김만배 유동기와 함께 기소돼서 1심 재판에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이재명에게 50억 클럽, 뭐 이재명 관련해서 대장동 사건에서 자, 거기에 절반은 거은 것인 줄 몰랐느냐, 뭐 이런 걸 녹취록을 다 가지고 지금 제공했던 인물이고, 자, 이재명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과 관련해서 재판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 이 이재명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그 정영학 아니 이재명하고 또 하나는 거기 나오는 정진상 그리고 김용, 이 사람들 빼고는 대장동에는 전부 다 이재명에게 반대적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정도가 대장동 멤버에서 김만배 정도가 지금 이재명 편을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김만배가 워낙 챙길 게 많고 가질 게 많다는 겁니다. 이재명에게 워낙 많은 이 죄를 범죄 혐의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만배가 중형을 선고받을 것 같고, 또 그 많은 돈을 이재명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그게 천하동인 절반 428억 원을 주기로 했다 하는 거니까, 자,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김만배는 이재명 편을 들어주고 있고,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서 당선이 되면 자, 그걸 고소를 하니 챙길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처벌받더라도 나중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측근들인데, 그 측근이 바로 정진상과 김용 그리고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뭐 정영학 회계사 정영학이나 남욱이나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재명과 관련돼서 전부 다 이재명 관련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치명적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오늘 이 재판에서도 이 대장동 사건은 쭉쭉 늘어지니까 이 재판이 아니라 자, 이 법학화 관련해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법학화. 자, 그러니 너무나 이재명은 창피하고 그야말로 초라해 보였다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제 앞으로 서서히 재판이 후반부로 갈수록 자, 이재명에게 결정적인 진술이 나오게 되고, 자, 그걸 또 어떻게 뒤집을지, 또 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지. 그러니까 오늘 트로트 가수인 김어중 씨가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자, 올해 33살인데 노래 실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노래 쪽에서 많은 팬을 갖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음주를 하고 난 뒤에도 자, 바꿔치기 하고 그리고 증거 인멸을 했고 그리고 도주했다가 나중에 17시간 만에 나타났고, 자, 이런 여러 가지 범죄가 종합적으로 나타났어. 그래서 여기가 음주보다 더 가중처벌, 그러니까 음주보다도 사법방해 이 혐의가 적용이 돼서 그래서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순 음주운전을 했다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 범죄를 뒤집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이 유명하고 또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조남관이라고 하는 대검의 차장검사, 자, 총장 밑에 바로 차장입니다. 문재인 때 차장 검사했던 사람을 자, 정관 변호사로 쓰고, 자, 이렇게 해서 자, 떠들썩한데, 오늘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판사의 말이 화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자, 본인은 처벌을 안 되고 막내는 막내 매니저는 처벌 받아도 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보고 대신해서 가서 내가 운전했다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걸 듣고 꾸짖은 겁니다. 본인은 처벌 안 받고 막내는 처벌 받아도 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가 본인이 겁이 나서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진짜 매니저가 옷을 바꿔 입고, 그러니까 김호중이 옷을 입고 들어가서 내가 운전했다 이렇게 했다가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사건이 계속 확대되고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 자, 오늘 이 판사의 이야기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지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나. 자,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바로 이재명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재명, 황운하, 조국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이재명, 황운하는 구속 안 되고 왜 우파 진영에 있는 여기 이 활동가들 김상진이나 이희범 대표 그리고 박준식 이런 사람들을 구속하나. 자,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게 바로 박 그리고 황운하입니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이 조국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을 하고 난 뒤 바로 법정 구속을 해버린 게 이번에 김상진과 이희범 이런 자유연대 또 신자유연대 우파 진영의 활동가들입니다. 그것도 징역 1년 또 징역 6개월입니다. 자,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각각 법정 구속해놔놓고 징역 2년, 징역 3년이 나와도 구속하지 않는 자, 이런 판사들하고 너무나 대비된다. 무엇보다도 지금 보면 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이재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해놔놓고 그런데 지금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해서 풀어줬던 사람이 바로 유창훈 부장판사. 이재명이 그래서 풀려나와가지고 지금도 당선이 되고 당대표가 돼가지고 마구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겠다, 특검을 압박하겠다. 자,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의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자,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일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막 하지 말고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신영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시 30분부터 50분 동안 이 김호중의 구속 전 피의자 신분에서 한 말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 이렇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부장판사는 김호중이 사고 직후에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22살입니다. 이 사람에게 수차례 전화해서 자기 대신에 허위로 자수해 달라 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호중은 본인은 유명인이고 가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돈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꼬마 막내 매니저 보고 대신에 자수해서 처벌받으라 하는 겁니다. 자,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서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기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고 그럼 이재명은 처벌받아도 안 됩니까? 자, 이 조국도 구속되면 안 되는 겁니까? 황운하는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 안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법원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바꿔 달라고 개혁해 달라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조희대가 하는 일이 뭔가? 조희대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자, 그래서 국민들은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건이 나가지고 이재명의 뭐 법카가 떴다, 또 이재명의 뭐 그 과일값이 2천만 원이다, 법인카드 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거 검찰이 조사한다고 수사한다고, 또 이 문다혜가 자 이 청와대 직원들로부터 돈 받았다 그런 기사를 보면은 국민들의 감정은 자 그렇게 제발 뭐 나왔다 하지 말고 제발 구속을 해봐라는 겁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 하나 놓고 중계방송처럼 다 언론이 보도하는데 나중에 정작 구속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신용만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자, 딴 사람들 같으면 벌써 구속됐을 사람인데 이재명과 그리고 이 조국과 문재인 왜 여기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수사를 하더라도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이렇게 허술하게 했나. 또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특정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주고 있나.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의 선거법 관련해서는 자 임박하니까 선거법 6개월 이내에 판결을 해야 되는데 뭐 20개월이 훨씬 넘은 그런 사건이 되니까 본인이 아예 나는 사표를 써버리고 아 자유다 하고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다. 그러니 자, 여기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자, 그렇게 이재명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한자리 바라보고 그렇게 미리 보험 드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호중은 휴대전화 이미 제출 요구를 거부하다가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도 지금 경찰에 알려주지 않고 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재명과 너무나 많이 닮은 게 있습니다. 사법 방해, 진술도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재명은 검찰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자 진술을 하라 그러니까 나는 진술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종이를 꺼내갖고 여기 안에 다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라 이렇게 하고 나중에 나갈 때는 진술한 것에 대해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나가버린 게 이재명이고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나는 단식했기 때문에 또는 나는 청문회 뭐 그 국회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선거 때문에 유세한다고 자 그래서 재판도 못 받겠다. 세상에 이런 특권 중에 특권을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래 놓고 판사가 지금 여기 김호중 특권을 누린다고 그래서 밑에 있는 꼬마, 이 매니저에게 돌린다고 그렇게 나무랄 자격이 있나? 그러니까 물론 이 판사가 한 건 아닙니다. 이 판사가 한 건 아닌데, 자,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다른 판사들을 보면은 너무나 형평성이 어긋나게 이재명과 황운하와, 그리고 조국이나 자, 이런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는 정치인들, 자, 봐주고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래서 지금 이걸 사법부를 보면은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에는 법이 한쪽으로 넘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김호중의 팬클럽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놔두고 왜 김호중을 구속하려고 하느냐. 자, 아마 이 구속영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 팬클럽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균형이 있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그래서 한쪽에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자 기울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자 이게 그 사법 판단을 할 때는 이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누구 사람에게 따라서 법을 가볍게 또는 무겁게 하지 않고 사람과 신분과 뭐 종교와 인종과 국적과 관계없이 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라 그랬는데, 사람을 보고 판단할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김호중 뿐만 아니라, 뭐, 매니저 등등 해서 한 3명이 지금 구속영장이 떨어져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김호중도 뭐, 이게, 정관, 이재명도 대장동 변호사, 대법, 거기다가, 그들은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아줬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김호중은 약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지금 김호중에 질책하려면 제대로 된 질책을 하려면 이재명 보고 질책을 해라. 이재명.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역대에 없었다.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것이다. 아니 이재명 때문에 김호중 같은 사람이 자, 본을 배워봐서 그 따라하는 것도 아닐까. 그러니까 무조건 피하면 된다. 정관 쓰고 우기면 되고 도망가면 되고 아니라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재명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